안녕하세요, 어머니. 예. 잘 지내셨어요? 예. 아이고, 수호가 왔습니다. 얼마 만에 뵐까요, 저희? 한 달 된 것 같아요. 한 달 정도? 어느 정도로 조금 펴지셨는지 잠깐 한 번만 일어나 줄 수 있으세요, 그냥? 예. 예, 사실 전에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 하셨잖아요. 무릎 아예 안 펴지시죠? 무릎 역시도 안쪽으로 이제 휘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는데요. 지금은 잘 일어서십니다. 자세도 꼿꼿해지셨습니다. 서시는 거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으신 것 같네요. 다리도 예. 여기다 힘을 얻으려고 혹시 넘어질까 봐서 당분간 이거 짚어야 된다 그랬어요. 예. 그렇죠. 한 달밖에 안 되셨습니다. 수술은 잘 됐는지 처음에나 넘어지면 고관절이 위험하니까 이 당분간은 짚어서 사용을 하라 그래서 하고 있어요. 네. 좋아졌죠. 좋아졌죠. 기분 말고요. 허리가 이렇게 집에서 쫙 못 폈거든요. 네, 항상 이렇게 꾸부정했고 다리도 굉장히 이렇게 심했었어요. 침대에서 이렇게 누우실 때 보면 허리랑 다리랑 일자로 쭉 뻗고 네, 주무셔요. 그걸 보니까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. 불안해 두년 뒤 이제 나 다리까지 이렇게 나서더니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. 나가 죽도록 보답을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. 며느리 안 돼요? 예. 근데 이제는 더 좋아질 내일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. 아주 잘 찍는 모습 나중에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. 네. 네, 어머님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행복하셔야 됩니다.